자, 원뱅크.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괜찮아요. 자, 두 점으로 출발. 5이닝 만에 공타를 탈출합니다. 자, 시작은 조금 늦었지만은 이번 세트 또 알 수 없어요. 완벽하게 힘 배합 잘 조절했고 다음 바깥 돌리기까지 좋습니다. 길게. 자, 재밌어집니다. 네. 한치 앞으로 할 수 없는 64강 3세트입니다. 장거리 나이가 지금 다시 또 살아나고 있어요. 그렇죠. 또 한번 부드럽게, 자, 짧게 한번 진행할 건데. 충분하죠? 자. 네, 오, 뒤 공간이 좀 크네요. 생각보다. 네. 네. 자, 경기가 안 풀릴 때 보면은 지금 공 한 개 반 정도 공간이 있을 때는 빠져나가는 경우 많이 연출되는데. 자. 그리고 지금 흐름이 이재구가 좋게 지금 맞아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키스 두 개만 빼놓고 돌리기 가면 득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돌리기 짧게 갈 거예요. 자, 리버스 핸드 풀려요, 풀려요. 네, 자, 들어갑니다. 자, 5점 하이런. 또 살짝 불안해지나요, 레펜스? 그렇죠. 오늘 레펜스의 하이런이 4점밖에 안 됩니다, 최고. 최고 4점밖에 없었어요. 근데 은고 딘라인 한번 치면은 5점도 나오고 10점 한번 있었고. 10점 한번 있었고. 네. 그 부분이 오늘 레펜스를 좀 깜짝깜짝 놀라게 하죠. 그렇죠. 불안감 속에서 지금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길게 비켜치기. 자, 내공 컨트롤 보십시오. 득점 여부와 상관없이 완벽하게 힘 조절. 자, 힘. 자, 힘. 점. 힘. 와. 자, 살짝 기댄 것 같은데요. 야, 붙었어요. 붙었어요. 네. 자, 저기까지의 힘. 네. 완벽한 힘 조절. 자슬아슬했죠. 본인도 놀란 네. 웃음이에요. 아, 그 좀 전에 레펜스는 바로 앞에서 멈춰섰는데. 그렇죠. 인고딘 나이는 끝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네. 수비도 조금은 생각이 많았던 공격인데. 오. 자, I'm sorry. 네. 이 정도까지 힘 배합이 네. 완벽할 줄은 본인도 몰랐던. 자,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을 띄어내는 거죠? 그렇죠. 자, 5번 위치로 출발합니다. 자, 10대 6. 계속되는 하이런. 자, 괜찮아요. 살짝만 회전 주고, 살짝만 전달하면 돼요. 자, 아,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자, 빨간색 공이 틈을 보여주나요? 자, 10대 0에서 출발된 스코어가 어느덧 10대 7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네. 자, 이번 원뱅크는 조금은 신경 써야 돼요. 큐를 좀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각도보다는 일단 세게 쳐야 돼요. 네. 그리고 찍어야 됩니다. 밀어서는 어려워요. 아, 요구 조건이 좀 많네요. 예, 상당히 복잡한 지금. 그렇죠. 짧게도 있고, 자, 리버스 바로도 있고, 이거예요. 투정. 자, 안거딘 나이 한 점 차로 바짝 좁히고 있습니다. 자. 오, 요번에는 뱅크샷만 두 개. 네. 은고 선수가 제 주문을 들었을까요? 완벽한, 네. 자, 찍어치고, 세우고, 가고. 네. 찍어치고, 일단 세게. 네.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득점 총량의 법칙을 손수 수행하고 있는 은고딘 나이입니다. 그렇죠.
자, 이번 역, 배치는 회전력을 많이 살려야죠. 돌아오는 파이브 쿠션까지 가능합니다. 아, 부드럽게 가요. 네, 옆돌리기 회전력으로 아. 만들어내는 옆돌리기가 네. 득점이 되면서 10점 하이런 동점 타. 자, 10, 10, 10. 네. 강함과 부드러움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레펜 선수를 응징하고 있습니다. 10원짜리가 지금 3개가 나란히. 자, 지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5점을 다 치면은 퍼펙트 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또 이렇게 되면은 또 한번 욕심 한번 내볼 만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바깥 돌리기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느 정도 내공의 컨트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배치입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네. 자, 또. 자, 오! 득점! 이게 모인다면은. 자, 그런데. 자. 약간 브릿지의 영향을 좀 받겠는데요. 네. 세 공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네. 자, 11, 11. 자. 퍼펙트 큐를 한번 노린다면은 투뱅크 가야 됩니다. 자, 자 11대 10에 약 반 팁의 회전 그리고 오 안으로 길게 과연 자 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괜찮은데요? 오, 괜찮아요. 바뀌었는데 저 가능해요. 오! 자, 들어갑니다. 12개 아이런. 12대 10. 자, 득점과 총점이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런. 자, 살짝 찍어주는 센스까지 완벽한 각도를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우째 아, 이런 일이 지금 나에게. 점점 표정이 굳어가고 있는 레펜스의 네? 그 눈빛이에요. 네. 이제 석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돌리기. 자, 일단은 회전력 전달이 조금은 까다로운데. 자, 그만 회전. 쭉.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들어갑니다. 이제 두 점. 자, 원뱅크. 네. 떴어요. 네. 두 점 마무리냐. 퍼펙트 큐 함께 경기 종료냐. 자, 문제는 이 원뱅크를 부드럽게 3쿠션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네. 대회전으로 갈 것인가. 자 대회전 대회전 키스바디로 내려옵니다. 끝났어요. 자, 과연 퍼펙트 큐가 성공할 것인지 끝났어요. 마지막 확실하게 끝났습니다. 힘 충분히 자 끝났어요. 네. 자, 자 퍼펙트 큐 엄청납니다. 자. 웰컴백 응고 딘나이 화려한 컴백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응고 선수 오늘 또 빈집에 서둘렀어요. 네. 자 1타 2피입니다. 퍼펙트 큐 성공시키고 32강 합류. 네. 자 1년의 공백기 돌아와서 1차 대회 때는 본인 실력을 펼치지 못했고 자 이번 또 2차 대회 확실한 본인만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죠. 자, 키스만 배제시킨다면은 어느 정도 이적구가 위치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 키스가 관건이었는데, 자, 요번에는 뱅크샷 3개. 마지막 뱅크샷이 또 기가 막히게. 그리고 적절하게 내공에 힘이 빠지면서, 자, 마지막 리버스 엔드 풀리면서 네. 모든 게 완벽했던 퍼펙트 큐입니다.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굿인나이 레펜스도 축하해주는군요. 그렇죠. 자 깔끔하게 승복하고 또 축하해주고. 네. 아주 화려한 원맨쇼 경기를 보여준 굿인나이 퍼펙트 큐의 주인공이 된 것을 또 축하드리고요. 15대 10, 15대 6, 15대 10,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32강 진출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김현석 해설 함께했고요. 캐스터 신승대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